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번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진짜 덩치만큼은 이대리를 따라갈 만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정말 빵이 큰 차량이고 그 다음에 대형 세단 중에서도 정말 듬직한 이 차체에서 안전성까지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가성비 좋게 누려볼 수 있는 초대형 세단, 거기에 또 풍부한 옵션까지 정말 1,000만 원 미만대로 누려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외관에서는 1,000만 원 미만대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을 법한 정말 럭셔리함까지 느껴지는 차량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바로 크라이슬러의 300C 차량 한번 준비했고요. 정말 메리트 있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크라이슬러 300C 차량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어때 준비한 금액은요. 980만 원입니다. 연식 주행거리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2014년에 등록한 2014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04,000km. 네, 아주 짧은 주행거리와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호 차량의 크라이슬러 300C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곧 다가오는 설에 정말 안전하게 가족 구성원들끼리 내려가기 편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성비 좋게 패밀리 세단 생각하시는 분들, 대형 세단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 차량 외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외관에서는 정말 듬직한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앞면부 보셨을 때 확실히 듬직한 느낌이 듭니다. 라이트부터 그 다음에 그릴, 범퍼, 그 다음에 캐릭터룩 뭘 봐도 정말 큼지막하죠. 다 모두 큼지막하기 때문에 정말 시원시원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라이트 컨디션도 백화현상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그 다음에 미국 차량답게 뭔가 이렇게 크롬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헤드램프 워셔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휠도 보시면 일단 정말 큼지막한 휠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0인치 휠, 네, 정말 큼지막한 휠과 휠기스 전혀 없는 모습, 거기에 타이어 컨디션, 지금 앞 타이어는 조금 닳긴 했네요. 지금 그래도 2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으로 넘어와서 또 쭉 보시면은 일단 크라이슬러 미국 차량은 뭔가 사이드미러 색깔을 좀 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좀 크롬 룩을 세워서 좀 더 부각시키는 이미지. 그 다음에 측면부 보시게 되면 측면부에도 지금 문콕기스 없이 정말 관리 상태 잘 돼 있고요. 틴팅 컨디션까지 짙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 아, 이 차량 휠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휠기스 전혀 없는 모습. 그 다음에 뒷타이어도 앞타이어 동일하게 20% 정도 남아있는데 이 차량은 타이어는 좀 교체를 좀 권장드릴게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테일램프를 좀 연결해주는 이런 크롬까지 들어가 있어서 정말 포인트도 잘 살린 차량이고요. 300C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 전체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 쭉 열게 되면은 예, 이런 식으로 아주 넓은 트렁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오는 설에 시골 내려갈 때도 공간성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넓은 공간성까지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옆면부도 쭉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진짜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휠 컨디션이 진짜 너무 깨끗합니다. 예, 크게 휠 기스 난 부분 없이 아주 관리 잘 돼 300C 차량 이렇게 정말 1,000만 원 미만대로 가성비 좋게 준비했는데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실내 컨디션, 공간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공간성, 아,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널찍한 이런 공간성, 진짜 가족 구성원이 다 타도 절대 좁지 않은 그런 공간성까지 누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 시동도 정말 박력있게 잘 걸리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보셨다시피 시동 걸렸을 때 엔진 미션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네, 지금 너무 정숙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착자감, 크라이슬러가 주는 착자감도 상당히 좋거든요. 푹신푹신한 쇼파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량 옵션 한번 설명드릴 건데,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메모 시트 기능, 그 다음에 이지 액세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가면 또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행 갈 때, 그 다음에 시골 내려가실 때 이렇게 개방감 좋게 열 수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여기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네, ECM 룸미러,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앞뒤 2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완벽하게 액세서리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이제 일단 핸들 커버도 되게 좀 깔끔하게 되게 폭신폭신한 걸로 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핸들도 정말 큼지막하죠. 그 다음에 핸들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는데 이 차량이 14년식 모델이에요. 그래서 앞차의 간격 조절까지 적용이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이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핸즈프리 기능, 음성인식 기능, 그 다음에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이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사이드미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틴틴이 너무 짙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를 좀 찢어낸 흔적이 있어요. 예, 출고할 때 한 번 더 깔끔하게 해서 출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으로 넘어갈게요.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잘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후진으로 놓게 되면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그 다음에 리어 커튼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짐없는, 네, 옵션 꽉 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네, 옵션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이메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또 터치식으로 가능하시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또 물리적 버튼으로도, 네, 터치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또 이 크라이슬러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리얼 우드, 예, 리얼 우드 그레인도 정말 고급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기어 노브까지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고, 또 크라이슬러만의 옵션, 이 300C만의 옵션, 바로 냉온, 예, 버튼이 들어갑니다. 예, 요게 컵홀더에 냉온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뭐 아메리카노 드실 때 아니면 따뜻한 거 드실 때 이렇게 버튼을 켜서 놓으면은 시원한 건 더 시원하게, 따뜻한 건 더 따뜻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풍부한 옵션과 그 다음에 넓은 공간성까지 누릴 수 있는 대형 세단 300C 차량,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시트감, 이 착자감도 정말 편안합니다. 장거리 여행 갔을 때 엉덩이 배김, 허리 배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푹신한 시트감까지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성으로 본다 하더라도 패밀리 세단다운, 예, 정말 널찍한 무릎 공간, 머리 공간까지 있어서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정말 편안하게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2단으로 다 들어갑니다. 열선 시트 2단과 그 다음에 뒤에 커튼 버튼도 뒤에 또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뒷자리 시트 컨디션도 정말 좋습니다. 예, 운데 찢어진 데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 패밀리 세단으로선 이만한 차량이 없지 않을까. 정말 1,000만 원 미만대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패밀리 세단. 이렇게 뒷자리 실내 공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총평이 앞서서 엔진로 한번 열었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또 확실히 느껴지는 6기통의 그 정숙성 까지 뛰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엔진 컨디션 소리 면에서도 확실히 정숙하고 고요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리면 2014년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 10만 4천 키로 달린,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크라이슬러 300C 차량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 1,000만 원 미만대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한 차량이죠. 980만 원, 네, 980만 원에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 어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아래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도 마무리 듣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 크라이슬러 300C 차량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